여수 도심에 있는 여천역은 여수 산단 직원 등 하루 2천 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주변 마을까지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은 주차장 확장 요구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손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TX 등 고속열차와 일반열차 45편이 하루 운행하는 전라선 여천역입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주차장은 꽉 차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차 공간을 찾아 헤매는 차들이 뒤엉켜 주변은 늘 혼잡합니다. 주말은 더 상황이 심각해 주변 마을까지 넘어가 주차를 한다고 말합니다. 주차할 수가 없으니까 저쪽으로 자꾸 대다가 많이 혼잡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어요. 여천역 이용객 현황을 확인해봤습니다. 거리두기로 이용객이 줄었던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연간 70만 명대를 유지해왔는데 지난해 SRT 개통 이후 이용객은 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여천역의 주차장 면수는 156대, 전기차 충전소 등을 빼면 120여 대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주차장을 일부 확장했지만 이용객 증가 추세에는 역부족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주차 공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천역의 경우 일일 평균 수송 실적과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천역 주변이 생산녹지 지역으로 지정돼 현재로서 부지 매입도 쉽지 않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변 부지 매입이 힘들다면 여천역 앞 회전교차로를 없애고 주차 공간으로 재정비해달라는 겁니다. 광역교통망에 대한 어떤 구성이라든가 이런 편의성 이런 것이 잘 구축되어야지 우리 여수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장점에 대한 수요 시장 자체가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여수관광 활성화는 물론 2016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도 여천역 주차난 해결이 시급한 상황. 여수시는 여수상의의 제안을 검토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